안녕하세요. 작은 마을의 박인주 전도사님입니다. 보리떡교회 작은 마을 김유라 전도사님입니다. 한양교회 이웃 마을의 이규홍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은 만드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재료부터 소개해 볼게요. 여기 가위가 하나 필요하고 털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매지, 밀가루를 넣을 물통, 밀가루랑 이렇게 숟가락을, 풍선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우리 밀가루 먼저 넣는 작업을 할 건데 앞에 있는 밀가루를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물통에 밀가루를 요 정도 넣어줬어요. 밀가루를 많이 넣어야 모양이 좀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풍선을 한번 하나씩 가져가서 불어보려고 해요. 전 하늘색 하겠습니다. 왜죠? 파란 하늘이 좋았어요. 저처럼 상큼한 핑크색. 저처럼 상큼한 핑크색이요? 근데 우리 풍선을 이렇게 불 때 자기 손바닥만큼. 네. 자, 한번 불어볼까요? 짜잔!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묶지는 말고, 꽉 묶지는 말고 돌돌돌돌 말아볼게요. 네. 우리 이제 이 매직으로 얼굴을 그릴 건데 머리카락이 여기에 있도록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다 그렸으면 이 손에 묶지 않도록 후 이렇게 불어볼까요? 얼굴을 다 그렸죠. 한번 네. 우리 전도사님도 얼굴 한번 카메라에 보여줄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전도사님도 얼굴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우리 이제는 이 풍선에 밀가루를 넣어볼 거예요. 이 뚜껑, 조그마한 뚜껑에 넣어볼게요. 뒤집어야 돼. 우리 한번 같이 뒤집어볼게요. 뒤집어서 뚜껑에 밀가루가 풍선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흔들어볼게요.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네. 좀 흔들어서 저 완전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맞죠. 부럽다. 주화석은 손재주가 좋아. 우와.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해. 형 조심해. 오, 깔끔. 이렇게 묶여있던 입구를 손에 싹 풀어볼까요? 오! 기운 올랐네요. 냄새야. 기운 올랐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완전 마음에 들어요. 우와. 귀여워. 이제는 이 풍선을 한번 묶어볼게요. 짜잔! 묶었나요, 여러분? 짜잔! 짜잔! 앞에 있는 털실로 우리 머리카락을 한번 예쁘게 꾸며보려고 이렇게 실을 쫙 늘려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끈을 좀 길게 해주세요. 잡고 돌돌돌돌 말아볼게요. 돌돌돌돌.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실을 요 정도 이렇게 길게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준비됐나요? 네! 이 안에 끝나는 실이랑 시작하는 실을 안에 돌돌돌돌 말아서 묶을 거예요. 근데 실이 잘 풀릴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시작하는 실도 양쪽으로 시작하는 실과 끝나는 실을 또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네. 구멍이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실을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묶지 않은 쪽은 반대편을 싹둑. 안은 쪽을 싹둑. 묶지 않은 쪽을 싹둑.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왔죠. 어때요? 잘 나왔어요? 예, 툴툴러. 입구에 묶어주면 좋아요. 자, 만들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았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풍선이 터져버리면 밀가루가 뽕! 풍선이 터지면 엄마도 터질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닮은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짠! 오늘 만들기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이 활동 저는 네. 말랑말랑해. 저는 너무 상큼해. 너무 상큼해. 그럼 저는 자 설교 시작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만두귀를 만들어봤어요. 오늘 이 못생긴 만두귀처럼 성경에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구약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어떤 날에 사무엘을 불러서 두 번째 왕을 세울 건데 그 자가 바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짐을 열심히 싸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열심히 가요.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만났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키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나는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 7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사무엘이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가 사실은 막내 아들이 한 명 있긴 한데 그 아들은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왔어요. 막내 아들이 총총총총 걸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아들은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정말 빼어나게 특출나게 예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맞아, 그 소년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 아들 한 사람, 그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고 해요. 이 충만함은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정말 왕이 됐을 때에도 모두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이 만두귀를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만두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예쁜 장난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만두귀처럼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몸이 날씬하거나 뚱뚱하거나 머리숱이 많거나 적거나 그리고 눈이 막 찢어졌거나 크거나 코가 낮거나 높거나 이런 거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마음,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얘기하세요.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들 볼 때 그 친구들의 외모로 그 친구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해요. 하지만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진다면 그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전도사님,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